최근 경영진 먹튀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계열사 상장 후 최고 경영자는 2년간,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의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런 매도 제한 규정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됩니다. 앞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 8명은 카카오페이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서 900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.